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대형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테라스만 넓은 게 아니고요. 집안 모든 공간이 널찍하며 포베이 구조라서 어디서든 무수한 채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는 기본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무려 4대나 설치되어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7개층 총 29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세대수가 많은 만큼 타입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탑층 테라스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방화역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5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9호선 신방화역도 도보로 약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초중고 학군도 전부 다 도보권이기 때문에 학군도 좋고요. 이번에 새해가 밝았잖아요. 일출 명소라 불리는 개화산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에도 아주 좋아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주차장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시죠. 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은 램프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이동하시는데 상당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의 무단 침입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CCTV도 있어서 보안까지 좋은 오늘의 집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차장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전실의 면적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살짝 자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쪽에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큰 짐들 보관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모차 같은 거 놓기 딱이죠. 자, 넓은 전실 크기에 걸맞게 신발장 수납 공간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키 큰 장으로 보면 총 9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오픈형 매립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 띄움 시공까지 함께 되어 있네요. 벽면도 뭐 템바보드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자,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괄 수동 스위치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의 집 중문은 블랙 컬러의 프레임, 아주 고급스럽고요. 투명 유리라서 개방감까지 우수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전실만 봤는데도 볼거리가 정말 다양했잖아요. 근데 내부 역시나 볼거리 많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밝은 채광을 느낄 수 있는 거실입니다. 아, 일단 거실의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와, 진짜 넓은데요? 대형 3룸에 딱 알맞는 거실입니다. 전실도 엄청 컸지만 거실도 역시나 엄청 큽니다. 자,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양쪽 벽면 인테리어가 달라요. 한쪽은 템바보드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포슬린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조명까지 있어서 밋밋한 느낌이 전혀 없고요. 양쪽 벽면에 전부 다 TV선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TV홀과 소파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천장은 층고가 높아 보이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메인 조명을 비롯해서 간접등과 직후등까지 함께 시공이 되어 있네요. 큼직한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까지 있어서 쾌적함마저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그리고 거실 옆으로 첫 번째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거실 못지않게 엄청 넓은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입니다.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대형 침대 두 대 거뜬히 비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채광 너무 좋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게 하나 더 있는데 큰 창문 맞으면서 여기를 보면 문이 하나 있죠. 붙박이장인가요? 그냥 붙박이장이 아니라 드레스룸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수납 뭐 여유 있게 가능하겠죠. 시스템 선반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욕실도 있어요. 서브 욕실 면적이 너무 넓죠? 진짜 네, 넓어요. 다른 현장들의 부부 욕실에 비해서 타일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가 더 있는 느낌이에요. 폭이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변기와 반달이 세면대,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이 있고요. 선반용 레인 샤워기와 코너 선반은 블랙 컬러로 아주 무게감 있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와, 여기는 근데 다시 봐도 진짜 넓은 것 같아요. 넓어요. 자, 이렇게 메인룸까지 봤고요. 거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여유 면적이 아주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싱크대부터 바깥쪽 아일랜드 식탁은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식탁 높이가 싱크대보다 낮아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여기다가 식탁도 배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죠. 요리는 3구 전기 쿡탑으로 가능하고 그 위쪽으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그리고 조리대 공간도 여유 있습니다. 식기 건조대를 비롯해서 분양 매립장 그리고 여유 있는 냉장고 자리까지 완벽에 가까운 주방입니다. 아, 정말 완벽해요. 자, 이렇게 넓은 주방까지 봤고요.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두 번째 방 마저도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길이가 4m 정도 되거든요. 와, 진짜 길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으로만 봤을 땐 중간 방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침대 옷장 그리고 책상까지 한꺼번에 비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죠. 자녀분들의 침실, 뭐 어린 아이부터 성인분들의 침실로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고요.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채광 당연히 좋고요. 여기에는 다용도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다용도실 아주 반듯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네요. 완강기 있어서 안전성까지 느껴지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콘센트랑 수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전기도 쓸 수 있고 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구도 당연히 있고요. 자, 이렇게 중간방 받고 복도로 다시 쭉 가다 보면 깨알같이 붙박이장도 여기 있네요. 야, 공간 활용도 참 잘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입자형들 취향대로 물건, 뭐 옷 같은 거 다양하게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인 욕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인 욕실, 서브 욕실도 넓었지만 메인 욕실은 조금 더 넓네요. 그리고 파티션이 있어서 세면하시는 공간과 샤워하시는 공간,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반 있고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있고요. 선반형 레인 샤워기와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있네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뭐 서브 욕실, 메인 욕실 전부 다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오늘의 집의 세 번째 방이고요.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가족 세대수, 구성원 수가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침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침실로 쓰기 좋은 이유가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네, 오늘은 이제 각 방마다 전부 다 에어컨이 있고요.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는데 각 방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모든 공간에서 수월할 것 같고요. 여기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자, 세 번째 방에 위치한 다용도실은 길이가 긴 장광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채광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4베이잖아요, 오늘의 집이. 네.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동일한 우수한 채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전도 두 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또 세탁실 겸 창고로 쓰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부 공간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오늘의 집의 하이라이트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테라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말 그대로 왕 테라스입니다. 와,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테라스까지 정말 모든 공간이 전부 널찍널찍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면적이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겠죠? 다 할 수 있죠. 진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테라스입니다. 바닥은 전부 다 나무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펜스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안전성 느낄 수가 있고 막힘이 없어서 우수한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바베큐 파티는 물론이고 뭐 간단한 야외 체육 활동 같은 것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조명 있으니까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대왕 테라스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